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아, 눈길을 누구는 못 오는데 또 누구는 오기도 합니다.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와서 평상시에는 네. 택시를 타고 오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저도 집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가야죠. 많이 붐비겠어요, 지하철이? 오늘 사람이 좀 많고 일단 굳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예.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전 세계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별일 없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부터 가볼까요? 예, 중국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연초부터 예. 강세를 세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해졌었고 아무래도 조지아주 상황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다. 이제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중국 시장에서도 인플레 베팅성 매수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상해 종합이 한 플러스 0.6, 심천 성분이 플러스 0.26, 항셍 지수는 플러스 한 0.15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애틀랜타 지역의 선거 개표가 먼저 되면서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한 10만 표 가까이 꽤 상당한 표수를 보이면서 우세하게 보였었거든요. 예,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좀 최근 며칠 내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장 초반에.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한 12시가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교회 지역의 개표 결과가 나오고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다 민주당 후보들 역전을 했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때 중국 시장이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되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증시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중국 예.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오늘은 예. 약간은 특이하다고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 전체적인 틀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있는 거에 비하면은 예.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장 마감이죠. 장 마감 시점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로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예. 이제 막판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실 금융, 뭐 산업재, 소비재, 에너지 등 시크리컬 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급하게 유입이 돼서 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금일 홍콩 지수도 사실 아까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전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등 중국의 8개 앱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사용 금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그것보다 이쪽을 더 호재로 본 것 같고요. 예.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이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반응이 뭐 소위 레임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반응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나왔고 이 대표적인 하나의 이슈가 미국의 제재로 급락세를 보였던 중국의 파운드리 SMIC가 오늘 뭐 장중에 한 17%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안녕으로 생각한다는 약간 거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 마감을 한 13% 정도의 마감을 했는데 예. 이 블루웨이브에 대해서 중국 증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슈만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뭐 저희 DBI, 국내 DBI 대학이라는 종목도 예. 파운드리 최근에 쇼티지로 인해서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녹아들었을 거라고 보지만 네. 좀 이런 장세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 폭이 컸다는 건 지금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증시는 우호적으로 본다. 우호적으로 보는 건 맞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1조 위안을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예. 좀 특이한 부분은 최근에 홍콩 증시로 들어오는 본토 자금의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3거래 연속 대략 이제 5일 날 107억 홍콩 달러. 네. 그다음에 6일에 지난 4일에 135억. 그다음에 5일에 107억, 금일에 12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홍콩에 뭐가 있죠? 홍콩이 대표적으로 시크릿컬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은행 예, 은행, 뭐 에너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도 두 가지로 보이는데 최근에 중국의 반독점 관련된 이슈로 빅테크 주가들이 예. 많이 하회한 점.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크릿컬 업종이 인플라 베팅에 따라서 우호적으로 보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본토 증시에 비해서 AH 프리미엄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홍콩 증시가 본토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부분. 등이 아무래도 좀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이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사실 코로나 급락세로 인해서 3월 달에 네. 본토 증시에 3월 달 모든 증시가 급락했을 때 사실 개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토 시장에서도 홍콩 증시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됐었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예. 단기간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특징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좀 됐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베팅성이라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홍콩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르고 싶었네요, 중국 증시는. 예, 맞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오르려고 하는 거니까 막 그 에너지가 최근에 정말 센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중국이 사실은 중국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아실 거예요. 그 메리츠 펀드나 뭐 중소형주 펀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예. 좀 예. 강했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공모 펀드들이 시장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정도의 성과를 보이면서 아웃퍼폼을 하며 자금이 공모 펀드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공모 펀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중국에서 예. 예.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20년부터 예. 시작이 된 건데 여전히 공모 펀드 설정액이 굉장히 많으면 이제 여기에 성과가 좋으니까 자금이 개인 자금이 더 몰리고요. 몰리게 되면 그 공모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대형주들 위주로 자금이 좀 쏠릴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 움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펀드가 담을 만한 대형 종목들을 저희가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 뭐 보세요? 신재생 쪽에서 뭐 윤기실리콘 자재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그냥 저희가 초대형주라고 불릴 수 있는 귀주모태주라든지 우량액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히려 쏠림 현상이 스프레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 증시에서는 좀 더 모여들 수도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드립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결국은 개인 자금이 증시 상승의 원천인데 예. 한국은 직접 투자, 중국은 펀드를 통한 투자.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로 그냥 유명한 대형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보자들 잘 모르는 종목들 있죠. 그렇죠. 이거의 수혜 부품 공급주 뭐 이래서 막 열심히 분석하면 좋은 회사이긴 한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증시에서 보면. 자, 중국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금일 유럽 증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 한 플러스 1% 정도.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선진국 중 가장 증시의 이제 상승폭이 낮았던 예. 영국 증시가 한 플러스 2.9%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영국이 더 많이 오르죠, 유럽에서? 뭐 여기도 홍콩이랑 좀 유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 증시의 특징이 전통 산업, 예, 에너지, 뭐 금융, 뭐 통신 이런 전통 산업의 비중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ETF 중에 XLE라고 하는 아마 정확히 지금 티커를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에너지 산업 ETF와 예. 중국의 영국의 FTSE 지수의
추이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레 베팅의 일환으로서 오늘 좀 반영이 좋다.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일 속보로 모더나 백신도 이제 유럽 식품 식약청에서 예. 승인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화이자 있고 유럽 본토에서도 화이자와 그다음에 모더나 이렇게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좀 유사한 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작년 말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통 예산안, 공동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유럽 회복 기금이 통과가 됐고 그게 올해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쓰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도 큰 정부가 나와서 더 큰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지며 인플레이션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거기에 유럽 증시도 동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유럽도 동일하게 큰 정부가 나타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할 만한 해가 2021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미국과 유럽 이런 두 개의 큰 축이 이런 동일한 재정 큰 정부를 만들면서 재정 정책 기대감을 살려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조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동안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로 전환된다는 거. 오늘도 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네요. 장중 달러화도 강세가 또 약세가 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유로 여기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더 전환이 될 경우 이제 유로화에 대한 환율 부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예. 이거는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도 오랜만에 관심을 좀 받겠네요. 미국이 지금 선물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나스닥이 주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다른 다우존스 지수는 뭐 그냥 강보합 수준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블루웨이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이 굉장히 세다라는 사실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아, 이보다 더 내렸을 걸로 뭐 예상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보고 아직은 이제 장이 시작해 봐야 예.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장중에 나스닥 100 지수가 사실은 -2%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1.38% 정도까지 오히려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왔고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뭐 2% 중반대까지 올랐다 지금 한 2.2%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딱 반대로 위험 자산을 다 파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오히려 고퍼주 소위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예. 고퍼주를 팔고 그다음에 블루웨이브 때문에 뭐 소위 그 규제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빅테크를 팔고 경기 민감주로 그냥 전환하는 예.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면 시장에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뭐 선거 결과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내내 좀 지켜봤었는데 뭐 일단은 당선을 결정지은 원호크 후보하고 달리 아직까지 이제 오소프 후보는 당선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0.3% 차이 정도로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일단은 남아 있는 개표가 우편 투표인 만큼 사실 뭐 MBC 같은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이미 이제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한 가지 그냥 사소한 주의될 필요가 있는 건 아시겠지만 0.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상대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소프 후보는 이기고는 있으나 예. 재검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블루웨이브가 아직까지 완전히 진짜라고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예, 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시장 지표들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박빙이긴 했는데 사실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네. 시장에 반영되는 폭이 저희의 예상치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막판에 부린 여러 가지의 목리가 예. 뭐 민주당에게 이러한 좀 어찌 보면 예 이런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이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특히 이런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오늘의 특징적인 지표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금리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 하회하고 있었던 명목 금리가 사실 굉장히 강하게 1%를 상회하면서 이제 나스닥 증시가 동반으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되면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뭐 자본이득 증세, 반독점 법안 등 뭐 이런 증세 및 산업 규제 우려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우려,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캠피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올해 2021년 증시를 예상하면서 좀 주요한 요소로 뽑았던 게 상원 공화당. 그것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면서 2021년 봤는데. 증시를 좋게 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었다면 분명히 이 움직임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질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장이 열리고 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반면에 이제 시장 내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예. 아무래도 블루웨이브가 됐으니까 돈은 진짜 더 풀리겠네 라는 거죠. 네. 또 당장 그 바이든 후보가 그 지원 유세를 나가면서 4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2,000로 개인들에게 현금 지원안을 하는 것을 만약에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되면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추가로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고 나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움직임하고 유사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나스닥은 지금 낙폭 대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근데 사실 지금 금리의 움직임이 예.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전에 봤는데 다시 1% 이하로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아,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지표를 체크했을 때 명목금리가 강하게 1%를 돌파했을 때 사실 저희가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시장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목금리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실제 금리가 -1% 수준이기는 하나 실질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다시 1%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 거랑 실질금리 상승폭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리스크로 해석이 되면서 나스닥이 약세를 보일까? 이런 의문도 지금은 드는 상황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복잡한, 네, 생각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일에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건 합당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그 거시 지표들의 반응까지 다 계산해서 시장을 보기도 하고 또 어제 저희가 모신 분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 방법인데 돌고 돌면 잘 되겠죠. 뭐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광이든 어디든 뭐 친환경이든 거기에 돈을 풀어도 정부가 거기를 지원해도 그게 결국 회사로 들어가고 나면 그건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가는 거고 그 월급 받은 직원들은 그걸로 커피 사 먹고 운동화 사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태양광만 사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 더 수혜인가도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 중에 큰 방향성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베팅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조종을 보이는 게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인 게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 네. 가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패닉셀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패닉셀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이번에 이제 오늘의 장세 이후에 그러면 진성 인플레이션이 정말 이제 올 건가? 왜냐하면 예. 이제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됐고 돈이 더 풀릴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성 인플레이션이 올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아시겠죠? MCU 같은 것들 자동차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사태. 예.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도 가격 올리고요. 심지어 후공정 업체인 오사트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고 있고 뭐 철강석 가격도 올라가고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가고 네. 심지어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등등의 움직임들은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지표들이 사실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느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걸 나쁘게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만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연준도 원하고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와야 되는 게 합당하거든요. 어쨌든 진성이 정말 10년 만에 올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는 진짜라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이 공급 측 개혁을 그러니까 공급 측 구조조정을 만들어내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공급이 사실은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가격을 올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이제 코로나라는 게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감해지면 공급망의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그쵸?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오는 가능성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퓨어 원자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업체들보다는 아무래도 공급 측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더뎌지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은 업체들. 예, 예. 이제 그런 증설할 때 시차가 필요한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산업 내에 산업 재료로서 원자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플레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하는 게 조금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8일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이 마이크론이 향후 어떻게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는 어찌 보면 원자재 같은 이제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추이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겠네요. 예. 그 분석은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도 장 열리고 나서 좀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변곡점이 되겠죠. 뭐 오늘은 아무래도 변곡점을 주는 날임은 네. 분명한데 지금까지의 장전의 움직임은 정말 시장이 세구나라는 생각밖에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런 의외의 결과 블루 웨이브가 나왔으면 크게 흔들렸어야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빠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네 이제. 예. 뭐 블루웨이브가 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더라도 미국을 위한 정책을 쓰겠지. 불확실성은 해소됐어라고 네. 보는 건지라는 의문까지도 이제 드는 수준입니다. 미래세대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에 잘 돌아가세요. 예. 네.